안녕하세요. 하이탑AV 김동주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MD 김승훈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하이엔드 오디오 브랜드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으면서 많은 오디오인들의 로망이죠. 바로 맥킨토시입니다. 맥킨토시는 푸른 눈의 레벨미터가 음악이 나오기 전부터 시선을 확 잡아당기는 그런 마성의 매력이 있는 작품인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알아볼 것은 맥킨토시의 허리를 담당하고 있는 MH7200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승훈씨. 네, 승훈씨는 맥킨토시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맥킨토시 하면 일단 하이엔드 앰프라는 이미지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 블루아이즈라 불리는 파란색 레벨미터에는 보기만 해도 소장 욕구가 되게 자극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맥킨토시는 진공관 앰프나 트랜지스터 앰프를 만듦에 있어서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독보적인 디자인으로 오디오 역사에 한 획을 그은 메이커이죠. 여기 앞에 놓여진 모델은 맥킨토시의 MH7200 FM 튜너랑 DAC가 내장된 스테레오 인티앰프입니다. 네, 맥킨토시 인티앰프 라인업을 살펴보면 5000번대부터 최근에 추가된 MA12000까지 존재하는데 MA12000은 하이브리드 방식이니 논외로 하고 트랜지스터 방식인 MA5300, MAC7200, MA8950, MA9500까지 다양하게 라인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MAC7200은 그 중에서도 고품질 튜너를 내장한 상품성을 강화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전면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맥킨토시 MH7200은 맥킨토시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블루와트 미터가 두 개 탑재되어 있어 럭과 감성을 한껏 끌어올렸고 검정색 유리 패널에 각종 노브와 버튼이 직관적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인풋과 볼륨 노브 사이로 FM 튜너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프리셋, 튜닝 노브와 톤 컨트롤, 뮤트 버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후면을 살펴보겠습니다. MH7200의 후면을 보면 최신의 인티앰프에게 기대할 수 있는 다양하고 풍부한 단자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금색의 스피커 터미널이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데요. 이 부분 역시 맥킨토시의 장점이라 할 수 있겠죠? 자체 개발한 오토포머 트랜스를 사용해 2옴, 4옴, 8옴 상관없이 상시 200W 출력을 보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 스피커 매칭에 더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MH7200에는 DA1이라는 DAC 모듈이 탑재되어 있어 각종 디지털 소스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쿼드 밸런스 모드로 동작하는 8채널 32비트 DAC는 USB 입력에서 32비트 384kHz로 PCM 신호를 처리하며 동축 및 광 입력은 24비트 192kHz까지 디코딩이 가능합니다. 고품질 FM 튜너 기능을 위한 FM 단자가 마련되어 있고 아래에는 5개의 언밸런스 RCA 입력과 MM, MCA 모드를 지원하는 포노 앰프 입력 단자, 그리고 밸런스 입력 한 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시어터 사용자들을 위해 맥킨토시 MH7200을 파워 앰프로 동작해 메인 프런트 스피커를 더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와 강력한 사운드로 구동할 수 있는 기능도 마련되어 있는 점은 홈시어터 유저들에게 굉장히 환영받을 만한 기능이라 생각됩니다. 자, 이제 저희가 준비한 MH7200 시연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좋아하는지 알 수 있었던 시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역시 맥킨토시는 맥킨토시다. 강력한 구동력을 바탕으로 여성 보컬의 목소리에 굉장히 힘이 실리면서도 또 무대감이 크게 펼쳐지는 아주 듣기 좋은 처음 시간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 들은 곡은요, 요즘 날씨가 워낙 더워서 비발디 사계 중에 겨울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사계의 겨울은 또 이제 현악기, 바이올린 소리가 굉장히 이제 힘있는 사운드가 중심인데, 맥킨토시의 그런 추구하는 음질과 약간 아이덴티티 성향이 비슷한 것 같아요. 한 포인트 한 포인트에 굉장히 힘이 실리면서 정확하고 또렷한 사운드가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네, 맥킨토시 MAC7200의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를 주시거나 덧글을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MD 김승훈, 김동주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